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태양광 2018년도 필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공 부분을 살펴봤죠. 이론과 설계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공 부분은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다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주변 분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서로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ybin2654, 골뱅이 gmail.com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전화번호라도 남겨서 통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 562페이지 운영이죠. 운영하고 법규가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운영 부분에서는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안 나오는 내용도 상당 부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전부 다 학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게 왜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테이블이 필요하구나.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예상이 되고요. 법규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규는 뭐 나중에 법규를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를 합격을 하시려면 법규가 가장 큰 이제 관문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이고 40점을 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도 시간적으로는 뭐 내용을 설명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2페이지 운영 계획 및 사업 개시.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서도 어떤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발전소 용량 구분으로는 1000kW 이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그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1000kW 초과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거나,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기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563페이지 보시면 용량이 1000k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kg 이상인 경우, 여기 이상하고 미만, 초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량 1000kW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상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기사업법에 있는 내용이고, 용량 1000kW 미만인 경우는 대행사업자, 그죠? 대행사업자, 안전관리 대행으로 위탁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죠? 용량이 250kg 미만인 경우는 개인 대행자가 가능하다. 개인 대행자로 할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 20kg 이하인 경우는 미선임이 가능하다. 미선임. 20kg 이하는 미선임이 가능하다. 자,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63페이지 그 3번을 보시면 사용전 검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 검사의 대상과 안전관리 선임. 사용전 점검 대상은 10kW 이하고, 그죠? 예,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가 있고 점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전 점검. 사용전 점검은 10kW 이하.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는 뭐예요? 예, 10kW 초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사업용은 예, 전부 다 사용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용. 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용은 사업용은 전부 다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예, 전기 사업법에 예,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6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점검 항목에 대해서 나오죠. 564페이지가 어떤 것들을 점검하냐. 점검 항목이 사용전 검사할 때 점검 항목, 뭐 일상 점검 항목, 그죠? 전기 검사할 때 점검 항목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복잡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태양전지는 뭐 모듈, 가대, 뭐 배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상에서는 뭐 육안으로 하는 거고. 접지선 같은 경우 육안으로 불가능하죠? 예, 지금 측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접지 저항이나 절연 저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측정을 해야 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고요. 접속함. 뭐 이것도 어떤 내용들이 점검 내용인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접지선을 점검하는 내용인데, 뭐, 배선에 대해 연결시킨다든지, 네, 그렇게 엇갈리게 연결시키면, 그게 이제 맞지가 않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564페이지에, 그, 점검, 그, 횟수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박스에 있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별표 13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태양광만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예. 별도로 나온 건 없고 전기 설비에 대한 규모별 점검 횟수인데 출제가 좀 잘못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서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때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300 이하는 300kg 이하는 1회 이상, 300kg 500kg 예, 저압 및 고압일 때 500kg 이하는 2회 이상, 고압 및 특별 고압이면 700 이하가 3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자체를 시험의 기준으로 삼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예, 좀 언밸런스한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일본에서 뭐 번역된 책이라든지 어떤 뭐 태양광 교재에 다른 출판에 나온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법에 있는 기준들을 간과를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시 갖춰야 할 목록. 자,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약서 사본, 도면, 뭐 계산서, 뭐 이런 내용들, 카타로그, 점검표, 교육판. 이상한 걸 하나 넣어놓고 뭐 하나 골라라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565페이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전.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사업용, 자가용, 뭐 일반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이렇게 전기 설비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기 사업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 자가용과 일반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75kg 이상이냐 미만이나 물론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조건들이 다 있어요. 예외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뭐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으로 분류를 한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